안녕하세요. 준TV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요, 너무 감사하고 흥분되는 사진과 글들이 너무 많아서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우리말로 식구는 먼 친척보다 밥같이 먹는 사람들이 더 가깝다는 의미잖아요. 저희 준TV 가족들 지금 같은 밥, 같은 요리 실시간으로 드시면서 그 맛을 같이 얘기하고 공유하고 있잖아요. 사실 부부도, 애인도, 절친들도 영화관 같이 가서 같은 영화 봐도 같이 느낄 수 없는 거잖아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자라난 배경 다르고 익숙한 음식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몸으로 그냥 느끼는 음식 맛을 같이 공유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많이 놀라고요. 많이 행복하고 많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맛있는 행복을 위해서요. 그리고 맛있는 편지 방송에는 원래 정해진 순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진 보내는 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 분이나 사진 보내는 방법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 글과 사진을 맨 뒤로 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의미로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로사님 글과 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준TV 애청자입니다. 쏙쏙 포인트 잡아주신 덕분에 좀더 쉽게 요리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 집들이 때 두부 샐러드 했는데 정말 정말 맛있다고 칭찬 많이 받았어요. 히히히. 보기에도 알록달록 예쁘고 맛있다고 크크크. 앞으로 좋은 컨텐츠 부탁드립니다. 와, 이게 저도 초대해 주세요.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집들이 음식이. 저 꽃빵도 먹고 싶고. 역시 두부 샐러드는요. 오늘의 미스 코리아네요. 좋습니다. 많이 즐겨주시고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엔 유베스트님이십니다. 와이프가 우연히 보내준 연어 스테이크 영상으로 시작한 준TV 구독은 저의 주말 요리에 새로운 활력을 넣어주었습니다. 직관적인 레시피와 구하기 쉬운 재료,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은 올리브 치즈 샐러드와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였습니다. 정말 알려주신 모든 샐러드가 맛납니다. 그 이후로도 스테이크, 여기 핵심은 바질, 마늘, 버터인 듯. 그리고 두부 샐러드 소스가 예술입니다. 시저 샐러드와 드디어 지난주엔 연어 스테이크까지 다소 어설프지만 와인을 좋아하는 저희 부부에게 남편이 해주는 주님의 레시피 요리는 정말 주님 말씀대로 건강하고 맛난 가족 요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요, 너무 놀랐어요. 와, 이거 완전 전문가 수준이에요. 진짜 아이디처럼 you best. You best. 글도 요리도 너무 감동이에요. 감동, 맛평가도 뭐 대박이십니다. 아내분이 너무 좋으시겠어요. 근데 주소만 딱 보내드리면 한상 차려놔. 멋지세요, 멋지. 댓글도. 아, 지난번 제가 댓글도 1등으로 달아주시고. 최고십니다. 이번엔 수진 팍님이십니다. 올리브 오일과 두부 샐러드 정말 맛있게 잘 해먹었습니다. 특히 외국에 있으면서 현지의 식자료를 잘 몰라서 요리하기가 엄두가 안 났는데 가지고 있던 한국 재료들로 이렇게 유용하고 맛있는 샐러드, 특히 소스를 만들 수 있어 정말 기뻤습니다. 가족분들도 다 맛있다고 해주시고요. 뭘 넣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와, 여기 식탁 좀 보세요. 아주 러블리 러블리 행복한 가정의 식탁.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요, 샐러드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릴드 샐러드인데 제가 이게 조금 어려워하실까봐 미루고 있거든요. 저 한번 해볼게요. 너무 감사해요. 자주 오시고요. 저도 외국 계신 분들도 한국 요리, 또 한국 계신 분들도 외국 요리 할수 있는 상황들 잘 만들어 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승혜님 글입니다. 저는 한참 밥하기 싫어하는 반항할 나이에 요리 사춘기 주부예요. 한 34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자주도 아니고 가끔씩 문득 생각나면 들어온 유튜브에서 우연히 준TV를 보게 되어 요리 사춘기이던 제가 요즘 놀랍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떡국 영상을 보고 여태까지 제가 알던 그 떡국이 아니라 너무 신기하고 그 맛이 궁금했어요. 셰프님처럼 가래떡을 직접 빼지 않고는 안될것 같아서 난생 처음 가래떡 두 대를 빼서 용도별로 소분해 저장해 보았답니다. 그만큼 맛있는 설명과 신뢰를 주는 게 준TV의 매력인 것 같아요. 요리 방법이 간단하고 또 쉬워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자와 떡이 함께라서인지 뽀얗고 걸쭉하게 우러나오는 국물이 진국같이 한 그릇 먹고 나니까 왠지 건강해지고 담백하고 정말 건강한 맛이었어요. 소금으로 간을 해도 제대로 맛이 날까 했는데 깔끔하고 개운한 맛이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시판되는 떡국 맛이 쫄깃쫄깃이라면 직접 빼서 굽기 전에 잘라 끓인 준 셰프님의 떡국 맛은 쫀다! 쫀다! 아, 정말
정말 최고십니다. 최고. 제 방송 전에 얼굴 못 보셔서 모르실 거예요. 저 완전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아했어요. 이렇게 다들 같은 음식을 다른 조리법 또 다른 방법으로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네 음식들인데 요즘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옛날에는 유명한 집 아니어도 동네마다 유명한 집들이 있었잖아요. 뭐 시래기 맛있는 집, 반찬 잘하는 집, 깍두기 맛있는 집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요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정말 아이들 학비 벌려고 식당 하시는 어머님들의 손맛이 너무 그리운 시절이 됐습니다. 사진과 글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많이 감동받고 있으니까요. 자주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애틀 영님이 보내주신 사진과 글입니다. 사진을 세 가지나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주님. 저는 시애틀에 사는 시애틀 영입니다. 오늘의 새와 빠에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무지 어려울 것 같아서 시도를 못했는데 남편이 빠에야 먹고 싶다고 해서 용기 냈어요. 주님 레시피들 모두 좋아요. 특히 남편이 외국분이라서 이태리 음식 너무 좋아합니다. 늘 감사해요. 오늘 딸과 남편이 무지무지 좋아하네요. 덕분에 어깨 뽕 들어갔어요. 근데 사진이요. 진짜 뽕 들어가도 되겠어요. 대박이면 대박. 저보다 더 맛있게 생겼어요. 색감도 좋고. 와, 너무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다음 거는 카프레제네요. 다이어트 샐러드로 뭘 할까 생각 끝에 주님 카프레제 생각나서 해봤어요. 스모크 살몬을 얹어서 해봤고요. 발사믹 소스 얹고. 와, 저도 스모크 살몬으로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요. 너무 맛있겠어요. 토마토 위에 소스가 완전히 무슨 일부러 요리사들이 그린 것처럼 너무 이쁘게 똥똥똥똥 떨어졌어요. 오, 좋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오늘은 왠지 부추전이 먹고 싶어서 신의 한수 감자 전분을 뿌리는 것. 와, 막걸리가 생각나네요. 와, 라고 하셨어요. 시애틀 형님, 남편하고 따님이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다음은 주디 선임이십니다. 간단하세요? 메시지가. 진짜 맛있었어요. 땡큐. 와, 이 사진이요. 완전 무슨 촬영 사진 같아요. 너무 깔끔하고 너무 깨끗하죠.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저 빨간 후추통 저 완전 마음에 듭니다. 맛있고 즐거운 날도 되세요. 자주 오시고요. 다음은 은하선님이십니다. 주님의 레시피 보고 연어 스테이크 만들어 온 가족이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먹어본 연어 스테이크 중에 최고 맛이었어요. 고등학생 아들 녀석이 또 해달랍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게 정말 고등학교 학생들이 맛있다면 진짜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지금 연어도 너무 맛있게 구워주셨고, 어우, 당근이요. 제대로 익었습니다. 자주 오시고요. 제가 너무 감사하죠. 많이 즐겨주세요. 이번엔 문영희 씨 글과 사진입니다. 요즘 준TV 보면서 해먹을 요리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무슨 영상이 올라올지 기대하고 있고요. 쉬운 조리법과 한국이 입맛에 맞는 요리는 해먹고 싶어하게 만들어요. 마트만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전혀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몸 건강해지는 레시피 덕분에 기분 좋아지는 점심이었습니다. 와, 칼라하고요. 담음새가 오, 너무 좋으세요. 막 표고도 거의 막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만나게 드신다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좀 더 편안한 요리들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크리스 오 님이십니다. 며칠 전에 만들었던 브로콜리와 마늘볶음 그리고 두부 샐러드입니다. 브로콜리는 레시피에 충실하게 만들었고요. 구운 연어에 양념장으로 간장과 살구잼, 후추 그리고 마늘을 끼얹어서 밥을 곁들인 저녁이었습니다. 와인 한 잔까지 함께하니 정말 근사한 저녁이었어요. 두 번째는 두부 샐러드입니다. 드레싱은 두부구이 간장으로 아주 담백했어요. 주님 덕에 요새 저희 집 식탁이 아주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깊은 감사드리고요. 맛있고 행복한 요리 계속 부탁드려요. 와, 브로콜리하고 마늘이 이렇게 한상 차림으로 변했네요. 이거 브로콜리 출시했습니다. 연어에다가 살구잼, 와, 어울릴 것 같은데요. 저도 그거 먹어보고 싶어요. 못 먹어봤어요. 두부 샐러드가요, 무지무지 두부가 토실토실하게 생겼습니다. 귀엽게. 자주 오시고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태연님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맑은 국물 순두부를 해보았습니다. 준TV 레시피 그대로에 바지락을 더해 국물을 내보았고요. 다시마 우려낸 것을 맛술과 간장에 졸여서 고명으로 얹고 묵은지를 깨끗이 빨아서 고춧가루, 설탕, 다진 마늘, 깨소금, 들기름에 묻혀서 얹었고 김과 파도 고명으로 얹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달래간장을 준비했는데 간이 맞아서 다들 안 먹더라고요. 원태연님이 이번에도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러실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요리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놀라게 만드시고. 와, 바지락에 묵은지에 다시마에 김에, 우, 맛있을 것 같아요. 저 냄비 마음에 듭니다. 냄비 어디 건지 알려주세요.
저도 맨날 구독자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프라이팬 어디 거냐, 냄비 어디 거냐. 좋은 하루 되시고 자주 오세요. 다음은 정윤희님이 만들어주신 뿌리채소 샐러드입니다. 하다 보니 양이 많아져서 접시가 작아졌어요. 모양이 안 이쁘네요. 식사 대신으로 두부 넉넉하게 넣어 만들어봤습니다. 아, 무슨 말씀을요? 아주 깨끗한 맛이 느껴지세요. 깔끔하고 깨끗한 맛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소스도 살짝 뿌리셨고, 원래 소스 많이 뿌리면 재료의 맛이 안 나거든요. 저도 뭐 만들면 맨날 많이 담잖아요. 원래 조금 담아야지 이쁜 건데. 근데 많이들 드시고 살자고요. 많이 드셔야 면역력도 뿜뿜 많아지시고 또 때깔도 좋아지시고, 뭐 사람 몸이 뭘로 만들어지겠어요. 먹는 걸로 만들어지는 거죠.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다음은 치유연편님이 보내주신 사진과 글이에요. 간단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한식만 너무 좋네요. 미국 부추라 영양 부추랑은 좀 틀리지만 아주 맛있었어요. 준TV님한테 요리 하나 더 배웠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지금 아주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부추도 살아있고 표고버섯도 다 살아있는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자주 오시고요. 아, 진짜 맛있게 보여요. 저도 하나 집어먹어보고 싶네요. 다음은 조현서님이 보내주신 글과 사진이에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준TV를 엄청 애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맨날 눈으로만 보다가 처음으로 도전하는 두부 샐러드였어요. 드레싱 만들기도 쉽고 맛있고 건강하고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친한 태국인, 일본인 친구들이 제가 요리해주면 그냥 평범한 맛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좋아해주거든요. 얼른 코로나 끝나고 친구들 초대해서 만들어주고 싶어요. 아, 그리고 밑에는 제 나름대로 가장 쉬운 방법을, 사진 보내는 방법을 캡처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야, 저는 사실 조연서님이 행복하셨다는 단어에 너무 행복해요. 사랑하는 분들하고 만나서 즐거운 시간, 만난 시간 많이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어역 꺼져버려야 할 텐데 코로나가 안 꺼져요. 아래에 사진 보내는 방법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분야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올려드릴게요. 필요한 분들이 캡처하시든지 스톱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팀장님이 보내주신 글이에요. 준쌤 안녕하세요. 전 준TV 애청자 쿠마쿤입니다. 아, 이분이요. 지난번에도 사진 보내는 방법 알려주셔서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적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알리올리오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와, 진짜 색깔도 너무 좋고요. 식감도 좋아 보이고, 면하고 마늘하고 진짜 너무너무 너무 살아있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자주 오시고 사진 또 보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퀸 아도라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준쌤. 요리사진 보내는 방법 보내드립니다. 실내 무릎쓰고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사진 보내드릴게요 하면서 2013년 사진. 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아,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아도라님께 감사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아, 이제 모든 소개가 끝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미국에 한 선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축하한다고. 왜 그러냐니까, 미시 USA요? 그, 저도 뭐 듣긴 했었는데, 거기에 생생살림 노하우라는 곳에 누가 준TV 연어 스테이크 맛있다고 올렸다고 사람들이 막 댓글 달고 있다면서 저 들어가 봤어요. 좋더라고요. 근데 누구신지 알 수가 없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못 드렸어요. 여기서 다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광고도 해주시고, 많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젠 또 대학 서클 선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용가 분이신데 친구분이 와가지고 소개시켜줬다는 거예요. 준TV를. 우리 선배는 친구한테 소개하라고. 너무 좋다고 연락 와서 저 많이 행복합니다. 기분 좋고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매일 구독자와 조회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쭉 밀어주세요. 제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요리 계속 노력해서 만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번 주도 건강한 한 주 되시고, 이번 달은 더 행복한 한 달 되세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